너 가볍, 진짜 가벼울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서 떨어지겠다 이거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저 캠이 좀 크더라도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짜잔. 요거예요 여러분들. 히트박스를 좀 살짝 저렴한 가격대로 잡을 수 있는 스틱인데 예, 히트박스 스타일 맞아요. 요건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뜯어볼게요. 저는 좀 뭐랄까 박스 이런 거 좀 모으는 타입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박스 같은 거 다 바로 버리시나요? 아, 그쵸. 전자제품 이런 거 가지고 있죠. 저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뜯어보겠습니다. 언박싱. 아니, 뭐, 그런 전제품만 아니더라도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나거나 하면은 박스 그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오와. 아, 이게. 요렇게네. 요렇게 해야 되는 거네. 열어볼게요. 따란. 봐봐. 아, 이렇게 부끄러워, 얘가. 힘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이 박스는 잠깐 내려놓고. 되게 가볍네.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가벼워요, 되게. 되게 가볍네. 오, 자, 나왔습니다. 아니, 너무 가벼운데요, 이거? 너무 가벼운데? 아니, 진짜 심하게 가벼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뭐 통 울림 이런 것도 없고 버튼 소리는 일단 뭐 많이 시끄럽지 않네요. 되게 예, 되게 작다. 이런 상태면 책상에 올려놓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보드 마냥 되게 가볍네. 들어있는 게 이게 아마 연결시켜주는 선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럼 열어볼게요. 따란 따란. 아니네. 아 이거 그거네. 이 그거다. 그 이거를 여기 연결하면은 사진으로 봤는데 휴대폰 거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휴대폰을 여기 걸어가지고 휴대폰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거면 보니까 아 이런 게 있네. 그럼 이게 선이겠다. 요게 선이네. 진짜 MG답다. 보자. 아 C타입이랑 USB네요 이거. 아 요즘은 C타입이 되어 있어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 이거 뭐 매뉴얼 있는데 우리 사나이들은 이런 거 읽지 않죠 여러분들. 이런 거 읽지 않아.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뭐 연결해서 게임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QRD 마에스트로 S3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이 확실히 진짜 이게 좀 저렴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이거. 아 저는 그리고 여기 이게 C를 안 떼고 좀 쓰는 타입이거든요. 이런 거 자연스럽게 때릴 때까지 그냥 안 떼고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써볼게요 이거. 히트박스 처음 써봐요 저도. 스타일을 처음 써봐요. 이게 그 좋은 게 무선이 돼요 무선. 그리고 플스 3, 플스 4, 스위치, PC, iOS, 안드로이드, 엑스박스 이렇게 다 지원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플스5는 컨버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USB형 그 꽂아갖고 컨버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 집에서 스팀판 할 때는 그냥 USB를 꽂고 뒤에 보면은 네, 웬만한 거 다 호환되네. 여기 C타입 여기 꽂는 데가 있거든요. 딱 꽂으면 연결될 거야 아마. 오호 보여드릴게요. 캠을 잠깐 줄이고 지금 바로 철권에 반응 온 거 보이죠? 컨트롤러 눌러주세요. 오 됐다. 그리고 이게 이 스틱이 사운드를 조이스틱에 이어폰 단자를 꽂아서 이 소리를 듣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결하자마자 스틱의 소리로 물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헤드셋으로 아 이거 헤드셋으로 되어 있거나 와이어레스 컨트롤러라고 뜨거든요. 오케이 소리 다시 받았어요. 일단 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여기 LED가 들어가네요. 색깔은 이게 한 7종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다 바꿀 수 있대요 설정에서. 예. LED가 있습니다 기능이.
800g이에요 이게. 무게가 800g이어서 저 원래 판테라 들고 한 손으로 들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가볍네. 가벼워요. 보통 갤럭시 휴대폰이 한 200에서 300g 하잖아요. 그거 한 두세 개 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어, 이게 좌우네. 나 프랙티스 모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 선택. 네, 레버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레버 없는 스틱들의 백대시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반응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요거구나. 아, 되네요 진짜.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딱딱딱딱딱딱.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백대시 이렇게 하는 거네요. 어, 오케이. 자, 이제 가볼게요. 바로 가볼게요. 카자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되게 가볍네. 아, 이거 좀만 더 적응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웨이브까지 박으면 됐는데, 그죠? 오, 나이스. 와, 다들 왜 이렇게 잘해? 까비. 오, 나이스, 나이스. 앉아 나락을 키보드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와우. 오, 뭐야. 오, 개 잘해. 와, 미치겠다. 하마치엠. 졸라 잘하네. 아, 레버. 진짜 어렵다. 아우. 그렇지. 쫓아가고. 땅 잘하시는데, 여기. 후기토이! 오케이. 백대시? 백대시 아까 배웠는데? 아키엔! 와, 나이스 타이밍. 아, 그래요? 아유. 가자! 6엔 2, 3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이 되는데, 시계형이 어렵다. 안 맞냐, 왜? 아, 이게 안 돼? 오, 예. 오, 예. 나이스. 뛰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 헌터. 나이스. 어, 아, 히트 썼는데, 까비. 어? 나이스. 와, 진짜 어렵다. 아니, 이거는 확실히 입력감이 빨라요. 입력감이 확실히 빨라. 그리고 저는 이제 빠세니까 순간 이게 버튼 이게 착각해가지고 위로 버튼이 순간 그건 줄 알았어. 이게 약지 버튼인 줄 알았어. 엄지 버튼으로 했어야 되는데. 렛츠 고. 키엔 진 3단 대시 더퍼 스크류 찍고 벽으로. 와, 아깝다. 아이씨, 아까워라. 와, 어, 안 패지냐. 어, 나이스, 나이스. 그니까요. 아, 엄지가 이거 위라는 것만 좀 잘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 나이스, 나라.
기원. 와, 안 건드지, 안 건드지. 막혔죠? 다치 맥헨! 히트 찍고, 육고발, 육고발, 퇴레기. 어, 풀어놓은 것 같은데? 어, 형. 괜찮아요? 서퍼. 레이저 준비. 지금, 그렇지. 어, 너가 맞는 그렇지였네. 아이씨. 다리 바꿔주고, 뭐 바뀌었나? 오! 대충! 프로가 진짜 빠르다. 아니. 아니, 대초가 진짜 빨라요. 와, 대초 진짜 빠르다. 말 안 되게 빠르다.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지나가고. 아, 순간 또 위 버튼을 잘못 생각했어. 다 맞고, 뛰어가고, 잘못 때렸고요. 어어!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까워 이거. 아 이거 제가 조금만 더 적응이 돼 있으면은 진짜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데. 어 오른손으로 RP랑 같이 누를 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 와 나이스. 와 세다. 히트 찍고 원원 투 지나가고. 오케이. 아 안되는구나. 나이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 버튼식? 아이고 나메루나 지나가고 봉창각 뛰어가서 아 낙스노 좋아요 원, 원! 어, 아, 이따 확정이라서. 어우, 잘한다. 갑시다, 잉. 오. 타이밍 느리게 하는 거 되는구나, 이것도. 좋네. 좋아요. 까비 겹틀어서. 나이스. 나이스. MG 스틱. 뭔가 괜찮은 것 같은. 나이스. 어퍼. 저거 들어가나요? 아 까비 양발 구라에 나락서 주기 나락서. 아 형님 거기서 멋있게 막으시다니. 와 콤보 진짜 잘 넣는다 잉. 참고 참고 참고. 가 아! 그거 요이카 어? 이거는 제가 레아 버튼 착각해가지고 좀 늦게 눌렀어요. 한 미세하게 0.3초 늦은 것 같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QRD 스틱. 저는 MG 스틱이라 이게 아직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히트박스보다 가격이 많이 싸가지고 일단 가볍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유튜브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써보세요. 일단 가볍고 되게
입력감이 확실히 스틱에 비해서 횡초 이런 거랑 대초 이게 미스율이 적어요. 잠깐 써봤는데 느껴져요. 괜찮은 것 같아요. 대회 나갈 때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가방에 스틱을 들고 다녔잖아요. 대회 나갈 때. 그러면 좀 무거웠거든요. 어깨에도 좀 결릴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가벼워요. 머리 위에 올려놔도 진짜 가벼울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서 떨어지겠다, 이거는. 스틱은 매우 가볍습니다. 예. 키보드를 쓰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써보시는 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진짜 레버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 새로운 이런 입력감이 확실한 스틱이라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거만큼 근데 진짜 적응되면은 오핀 스틱이 없거든요. 오늘 예, 히트박스 잘 봤습니다. 예.